제가 아침에 6시 반에 백담사에서 나오는데, 그 산길 나오는데 버스가 다섯 대가 지나갔어요. 전부 산에 가느라고, 지금 설악산 위에가 단풍이 들어서 아마. 그런데 여기 오니까 또 여러분들은, 진짜 마음의 양식을 갖추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남들 다 관광 가고, 코로나 풀린 이후로 막 산으로 들로 회의로 나가는데 법문 듣는다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그 책, 아마 그 복사한 거 있죠? 다른 때는 그냥 제가 법문을 했는데, 이 좋아하는 제가 글입니다. 그걸 복사해가지고 한 장씩 나눠드렸습니다. 왜 이것을 선택했느냐면, 요즘 이제 힐링과 명상이 요즘 대세죠. 근데 이제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많이 써서 그러지, 참선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조계종의 수행법인 가나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하고 이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글 속에 가나선이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죽음 문제 많이 궁금해 할 거예요. 그러죠? 사실 죽음같이 궁금한 건 없을 거예요. 모르니까 두렵기도 하고 떠나기도 싫고. 그런데 불교는 생과 사를 둘러보지 않습니다. 변화의 한 과정으로 볼 뿐이죠. 실제 그렇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교재를 한번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제 원문에 보면은 염기연멸 위지생사 당생사 지지하야수 진력제기 화도하라. 화도순이라면은 기멸직진하고 기멸직진 철을 갖다가 위지적이라고 그러고, 적중무화도하면은 위지무기라고 그러고, 적중불매화도하면 위지영지. 즉차공정연기무게무자벼시용공 즉 불일성공 신심녀화도 타성일편 무소기의 심무소지. 이게 이제 전체인데, 이제 태고화상 어록에 나온 말씀인데, 이 수행의 깊이를 아주 잘 표현했다 싶어서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이 내용만 잘 아시면은 불교 교리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대개 생사를 어떻게 보는가요? 생은 나고 사는 죽음이죠. 그죠? 근데 나고 죽는 원인이 뭘까? 그러면 나고 죽는 원인 이전에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게 늘 사람들한테 궁금했던 겁니다. 옛날부터. 부처님 이전부터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연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우주의 가장 근원은 물이다, 또는 공기다, 또는 숫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그 과학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윤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인도에서 나왔죠. 윤회한다. 이 생명으로 끝나지 않는다. 근데 불교는 모르니까 윤회하지, 알면은 윤회도 초월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미혹했을 때 윤회가 있다. 근데 무작정 윤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처님 삶과 우리의 삶은 달라요. 깨달은 분들은 윤회를 초월하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 윤회합니다. 왜 윤회를 부정합니까? 무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또 설명하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아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이지. 그러면 고정된 실체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도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인이 연을 만날 때 과가 나오죠. 한 손으로 허공을 쳐봐야 소리가 안 나요. 마주치니까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를 부정하면 다 부정해야 되거든요. 불교는 뭘 부정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뭘 아니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뭐 이것은 아니야 하면 불교가 아니에요. 네, 중도에서 벗어나요. 자, 우리가 볼 때 생과 사도 둘러보지, 길고 짧은 것도 둘러보지, 음향도 둘러보지. 둘러봐서 뭐가 해결될까요? 비교하는 거잖아요, 비교. 그죠? 비교는 불교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제대로 보는 것이 불교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사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우리 손원 장수님 시식할 때만 생종하철의 사양하철거 생야일편 부운기 사야일편 부운면 부운자체 본무실 이런 것 할 거예요. 이게 전부 선법문입니다, 사실은. 생종하철에 태어남은 삶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사양하처고 죽어서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생이란 한 조각 구름이 잠시 모여진 것과 같고 죽음이란 이 모여진 구름이 다시 흩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생사를 뜬 구름에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뜬 구름은 그대로 있나요? 고정될 실체가 있나요? 아,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물이. 열을 받으면 증발하면 수증기. 수증기가 올라가서 하늘에 같이 떠 있으면 구름이잖아요. 그 작은 물방울 입자들이잖아요. 그 비행기가 구름 속을 지나가면 물방울이 맺히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쉬운 말로 떠 있다가 무거우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게 비죠. 고여 있으면 물이고 얼면 얼음이고 우박, 서리, 눈, 이슬 모양은 수시로 바꿔지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으로도 질량불멸의 법칙에서 증명된 바입니다. 불교는 이렇게 생사 문제를 뜬구름에 비유를 하지만 부운자체 본무실이라고 뜬구름도 본래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모양은 바꿨잖아요. 수증기로, 액체로, 고체로, 그죠? 그 본질이 변하지 않았을 뿐이지 모양은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 문제도 그렇다는 것이지. 부운자체 본무실이야. 뜬구름도 본래 실다운 것이 없고 그러나 그 뜬구름 따라서 오고 가는 것도 생사도 이와 같다. 그러나 그것을 주어른 도교일물 상동로 한 물건이 있다. 이것은 생사를 따르지 않는다. 이 한 물건이 무엇인가 이 말이죠. 한 물건을 모양으로 볼 수가 없어요. 모양 지어질 수도 없고 모양으로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모양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헷갈리는데 우리는 늘 단정적으로 명쾌한 걸 원해요. 명쾌한 걸. 이겁니까 저겁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는데 실제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스님들 이제 순복이 회색이잖아요. 물론 이제 뭐 그래서 회색을 입는 건 아니지만 이제 괴색했다고 색을 죽였다 해서 이제 회색인데 모든 걸 다 합쳐놓은 회색이에요. 중도를 실현하고 있다고 스님들이 직접. 자, 근데 생사 문제를 그렇게 표현한 게 아까 뜬구름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보다 나는 이것이 더 깊이 들어간 말씀이라고 봐요. 염기연멸 유지 생사네.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소멸하는 것을 이름하여 생사라고 한다.
제일 위에 해석이 되어 있죠.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생사라 한다. 근데 이 생각은 여기서 한 생각이 일으키면은 생이고 사라지면 사라고 하는 것은 망념을 이야기하는 거죠. 망념. 한 생각 일으켜버리면 그게 생이고 한 생각 소멸되면 죽음이다. 근데요, 진짜 선에서는, 참선문에서는 이 죽음이라는 게 꼭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망념이 사라져버렸는데, 망념이 사라졌는데, 그 겉모양으로 죽음이지, 그러지 않죠. 그런 것 조금 더 이따 이야기하게. 이 생사에 부딪혀, 생사가 나고 죽는 사이에 부딪혔을 때, 만약에 정말로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진력으로 화두를 늘어라 했어요. 진력으로. 이 진력이란 말은 대충 드는 게 아니에요. 온 몸과 마음을 합해서 빈틈없이 드는 걸 진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화두는 뭐냐, 이면 화두는. 화두는 해석을 하면 말머리요, 말머리. 그러죠? 화두는 말씀이고, 두는 머리인데, 진짜 말은 말 이전 소식이에요. 말머리라는 게 말 이전이라는 말이지. 그죠? 대개 말로 다 표현하고, 말에 떨어져갖고, 이거다, 저거다, 뭐, 법문을 잘했다,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말 이전 소식. 그러니까, 진짜 본질. 이,을 참고하는 게 화두예요. 그러니까, 말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불법의 어떠한 것이 큰 뜻입니까? 이렇게 여쭈니까 말은 똥막대기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생각할 때 불법은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니까 저 똥막대기에도 부처님이 계시다는 뜻이구나. 내가 이렇게 유추하는 순간, 내 나름대로 해석하는 순간 그건 죽은 말이 돼요. 사구가 된다고. 즉 화두는 유추할 수 없는 말이에요. 유추할 수 있으면 화두가 아니에요. 또 유추할 수 없는 말도 듣는 사람이 유추하면은 이건 죽은 말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예전에 헷갈리면 막 자기 생각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화두만 들어야 돼요. 화두 두는 방법은 조금 이따 할게요. 자, 그러면 화두가 순일하게 들리면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어질 것이니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는 것을 고요라고 한다. 여러분 보세요. 화두를 들기 이전에도 여러분들 앉아서 만약에 요즘 대세인 명상을 한다고 하면 처음에 탁 몸과 마음을 비워버리고 편안하게 앉아서 앉으면 고요해져요. 그죠? 고요해져. 그런데 이걸 고요하다고 공부라고 착각하는 순간 이건 마구니 속에 빠지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해지려고 참선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참선하는 여기 보살님들 많이 계시는데 눈 감고 하면은 편안해져. 그 편안해지라고 참선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일순간은 편해야 되죠. 그런데 눈 감으면 어떻게 돼요? 편안하다가 코를 골아요. 그래서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어떻게 떠야 돼요? 탁 뭘 바라보기 위해서 부릅뜨는 게 눈 그렇게 뜨는 게 아니에요. 눈은 뜨라고 하는 건 뭘 바라보기 위해서 뜨라는 게 아니에요. 안 졸려고. 그러니까 눈에다가 뭘 보려고 말고 눈의 힘을 없애버리고 고요히 자기 코끝 정도 바라보면 이 앞을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눈을 뜨면 막 깜빡깜빡도 하고 이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조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어진 걸 고요라 한다. 즉
망념이 일어나고 망념이 사라지는 것을 고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요. 이걸 선문에는 적적하다, 고요하고 고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고요함 속에 빠져버리면 정말 세월만 먹습니다. 대개 선빵이 깊은 산, 깊은 산에 있는 절 중에 가장 또 한가한 곳에 선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선하는 스님들이 밖에서 누가 떠들기만 해도 이 소리가 걸리는 거예요. 아무도 떠들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아주 그 소리 따라가다가 참선이 안 되니까 나가서 좀 조용히 하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물론 고요하면 좋죠. 근데 나도 선빵 이렇게 다니다가 늘 그런 데만 살다가 하와이 가서 보니까 안 그래요. 얼마나 시끄러운 속에 내가 하와이 선빵이 왔나. 화두가 막 10만 8천리고 적당히 떠드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 조건은 얼마나 좋은데요. 내 설악산에서 뭐 하루 종일 다녀도 우리 땅이에요. 근데 거기는 단박간만 나가면 다음 땅이에요. 우리 저 큰 스님들과 시주자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데 나무 땅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와서 조용히 하라고 할 겁니까? 그때 내가 마음먹은 게 있어요. 내가 그동안 뭐 했나. 저 소리를, 저 시끄러운 소리를 왜 물소리, 바람소리로는 여기지 않지? 이렇게 딱 마음을 먹으니까 한 3, 4일 지나가니까 이게 탁 사자들. 참, 당연히 들리는 소리야. 안 걸려요. 이 고요함에 빠져버리면 이런 패단이 나올 수가 있다. 역동적이지 못해. 그래서 고요하고 고요한 가운데, 자, 보세요. 고요한 가운데 화두가 없으면 무기라고 한다 했잖아요. 화두를 놓쳐가지고 고요히만 빠져있으면 공부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기라는 말은 공에 떨어졌다, 무기 공에 떨어졌다 이런 말도 하지만 해서 그러자면 기록할 수 없다. 즉 공부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멍, 요즘 멍 때리는 공부 많이 한다면서 예?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더러 그럴 필요는 있지요. 근데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멍하면 뭐 아무 생각 없으면 멍하죠. 근데 화두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일어나고 사라지는 번뇌 망념을 화두 하나로 딱 들음으로 해서 이걸 없애게,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선빵 보살님들 많이 계시는데, 어떤 때 망념이 들어오나요? 어떤 때? 화두 놓쳤을 때일걸? 화두 놓쳤을 때 망념이 들어와요. 만약에 탁 미착시켜버리면, 여기에 뭐가 들어와요, 뭐가? 공기도 안 들어오지. 근데 이것이 바늘기만큼이라도 벌어져 있으면 화두가 들다가 화두를 놓치면 아니면 들면서도 온전히 안 들리면 그 사이로 번뇌 망념은 수천 수만 갈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고요하고 고요한 것이 적적이라고 하고 고요한 가운데 화두가 없으면 그것은 공부라고 안 했죠. 무기라고 그랬죠. 그럼 어떤 게 공부냐. 고요하고 고요한 가운데 화두가 성성해야 이것을 영이라고 했다. 신령하다고 했잖아. 신령하다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영험하다. 그러니까 적적 성성, 성성 적적이에요. 화두는 이제 뭐가 생명이죠? 의정이 생명이죠? 근데 의정이라는 게 그게 쉽게 됩니까? 우리 선원장 선생님 선빵이 뭐 평생 다니셨으니까 그런 토론 있는 줄 아실 거예요. 또 선빵 선생님들 많이 앉아 계시네요. 화두가 방편입니까? 아닙니까? 네? 화두가 방편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화두는 왜 들어요? 내가 본래 부처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죠. 깨닫기 위해서. 그죠? 그러면 분명히 방편이지. 뭘 하기 위해서 드는 건. 뗏목이 강을 건너는데 방편이잖아요. 뗏목 없이는 강을 못 건너잖아, 배를. 그러면 방편이에요. 사용했으니까. 수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선방에서는 이걸 화두를 방편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1차적으로는 분명히 방편입니다. 왜? 왜 방편으로 안 보느냐면, 드는 나와 들려지는 화두가 처음에는 주관 객관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들다 보면 딱 합일이 될 때가 있어요. 틈 없이 완전히 한 덩어리 될 때가 있다고. 이한 덩어리 된 것을 어떻게 방편이라 해요? 그럼 방편의 언덕을 건너 뛰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방편으로 남아있는 한은 틈을 좁혀야 돼요. 반복 훈련해야 돼요. 그런데 스님들이 이 화두하다가 쉬운 방법을 찾는다고 위파사나로 돌아가고 다른 뭐 호흡법으로 돌아가고. 근데 그것은 다 부처님 가르침이긴 하나 쉬운 것 같은데 가다 보면 막혀버려요. 나무떡이 커 보인다고 우리 것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 소중한 걸 모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스님들도 많이 그래요. 여러분 다도하지 다도. 여기 끝나면 차들 자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본어를 전해준 거예요. 그죠? 근데 일본에서 우리 것 다시 역수입되니까 다도 다도 해요. 우리 게 얼마나 좋은데. 나도 처음 출가하니까 바루가, 나이롱 바루가 나왔어. 우리 목바루 쓰다가. 야, 해가지고 이게 걸망을 싸면 바루가 바루 때 모양이 안 나요. 대똥어니까. 그래서 나이롱 바루로 다 쓰고 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뜨거운 거 담으면 냄새 나지? 또 이게 바루를 그 하면은 뜨거워요. 요즘 나이롱 바루 안 쓸걸? 다 목바루 쓰지. 그 다음에 나 스님 될 때도 이 면옷을 이렇게 해주다가 나이롱 옷 승복 해준다고 막 하는데 그 인두로 이게 절에서 다 만들었어야 했나요? 인두로. 근데 어느 스님이 그 화로에다가 인두 화로에다 넣잖아. 거기다 밤을 넣었었나 봐. 빵 터져가지고 내 첫옷이 다 구멍이 다 나버렸어. 스님 되는 첫옷이. 그러니까 지금 또 면옷 입네. 물론 나이롱은 편리하니까 빨기도 좋고 뭐 다를 일도 없으니까 입죠. 근데 자꾸 옛 것으로 돌아가요. 우리 옛날 보리밥 쌀밥에 치였잖아요. 근데 보리 좋다고 보리밥 먹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것이 좋아서 내가 하는 것은 안 해야 된다고요. 내가 좋아서 해야지. 그죠? 자, 신령하다. 여러분, 아까 말했죠? 죽음이라는 것은 불교에서는 꼭 육신의 죽음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했어요. 이 글을 쓴 분이 태고화상 어록이라고 밑에 돼 있죠? 이 태고 스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태고 스님은 고려 말때 스님입니다. 우리나라 고려 말 때. 그 유명합니다. 고려 말에 태고 스님, 그 다음에 나홍 스님, 백운 경안 스님이 세 분이 고려 말에 나오셔서 임재종의 정법을 받아오신 분들입니다. 전부. 이 태고 스님은 중국, 이제 고려 때니까 중국은 원나라 때입니다. 원나라 때 하모산이라는 데 가서 서곡 천공선사를 찾아뵈요. 그분은 임재종의 정맥을 받은 분이에요. 나도 거기를 가봤었어요, 오래전에. 근데 이 암자터만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당신이 이 고려 땅에서 공부하신 해서 깨달음 노래인 태고암가를 가지고 딱 가서 봤죠. 제가 이렇습니다, 제 공부가. 선지식들은 그 글만 봐도 알아요. 딱 보니까 괜찮거든.
근데 글로 어떻게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는 작업을, 그게 질문이야. 질문에 이래요. 어째서 우두법융은 사조 도신을 만나기 전에는 온갖 꽃들이 꽃을, 아니, 온갖 새들이 꽃을 입에 물고 왔는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사조는 누구예요? 육조 스님의 스승의 스승이지? 달마 스님, 해가 스님, 삼조 승찬, 사조 도신이에요. 오조 홍인. 그러니까 오조 홍인과 쌍벽을 이루는 분이에요. 우두 스님은. 그래서 우두종이라는 게 있을 정도로 홍인 스님과 좌우에 배치되는 분입니다. 이 분이 사조 도신을 만나기 전에는 어째서 꽃을 입에 물고 오는 새들이 많았는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대답이 부귀하면 사람들이 공경하기 때문입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다시 물어요. 그러면 사조 도신을 우두법융이 만난 후에는 어째서 꽃을 입에 물고 오는 새들이 없었는가? 반대 질문이죠? 그러니까 가난하면 자식도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설명을 붙이자 보면은 설명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선문답이 너무도 과학적이고 중도 사상에 입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내가 사는 설악산에 바람이 한번 불 때마다 낙엽이 우수수 칩니다. 정말로 허망하게 져요. 요즘 스님들 낙엽 쓰느라고 난리예요. 그걸 채로금풍이라고, 채로금풍. 금풍은 가을바람이에요. 예? 금풍, 쇠금자는 가을이에요. 금풍에 서늘한 바람이 한 번씩 불 때마다 채로 본질이 드러났다. 뭐예요? 나무가 잎을 떨구면 적나라하게 그 모습이, 나무의 모습이 보이죠. 가지, 양상한 가지. 그래서 가을산, 겨울산이 멋져요. 속이 다 보이잖아요. 감춰진 게 없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번뇌망념이 다 떨어져 버린 거다, 이 말이에요. 예? 낙엽이 떨어지듯이 번뇌망념이 다 없어서 본질이 그대로 맑은 정신, 본래 면목인 부처, 요것만 딱 드러나는 것을 채로금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사조 도신을 만나기 전에 우두법융한테 왜 꽃을 입에 물고 오는 새가 많았는가, 이것은 대답이 부귀하면은 사람들이 공경하기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게 6km씩 매일 아침 걸어요. 걸으면 여기 저 기본선호 출신도 있어서 알 거야. 길에 어떤 때 다람쥐가 가다가 차에 치여 죽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름에는 지렁이 같은 게 있다가 밟아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어디선가 쇠파리들이 거기서 대기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파리 때 와가지고 그걸 먹고 있습니다. 먹을 게 있어서 모여드는 거예요. 번뇌망념이 붙으면 모든 게또 붙지, 이게. 떨어지기 전에는. 그러죠?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러면 사조 도신을 만난 후에 우두법융한테는 왜 꽃을 입에 물고 오는 새들이 없는가, 이 말은 번뇌망념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빌붙을 게 없는 거예요. 마치 연잎 같은 거, 연잎. 연잎은 비가 와도 뚫고 굴려버리네. 아, 이게 스며들지 않잖아요. 번뇌망념이 사라진 경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쇠쇠낙낙한 거지, 그야말로. 멋진 대답이죠,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서 대답한 게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 순간 바로 언하에 말 떨어지자마자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또 질문해요. 그러면 네 이름이 태고인데
태고는 뭐예요? 태초라는 뜻이지. 태초라는 것은 뭐예요? 가장 처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가장 처음. 허공에서 태고가 나왔는가? 그러니까 태고 이전에 공겁이 있었나? 이렇게 물어요. 이 공겁, 허공. 이 태고 이전인가 이후인가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태고라고 하는 것은 이 태고왕가를 지은 너의 본래 면목은 허공 이전이냐 이후냐 이 말이죠. 너의 진짜 본래 면목은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대답이 허공이 태고에서 나왔습니다. 이래버렸어요. 그거 저 스님들 강원 원각경 보면 그거 나와요. 강원에서 생활한 무변허공 각수연발 가 없는 허공 각에서 나왔다. 아니면 무변허공이 가 없는 허공이 각을 만들었다 이래버리는 거하고 무변허공도 가 없는 허공도 각에서 나왔다 하는 것도 180도 다르잖아. 주관객관이. 그러니까 불교는 마음이 본질이니까 마음은 색을 초월해 있고 형상을 초월하고 색성향 미축법을 초월해 있잖아요. 모양 이전은 소식이잖아. 그러니까 저의 본질은 이 마음 바탕에서 허공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마음 크기가 얼마나 해요? 막 크지? 닫으면 그 마음은 닫아버리면은 제일 작은 거고 마음을 키워보면 허공도 다 들어와요. 아니 경험하잖아요. 세상에서 막 슬픈 일이 있을 때 마음 내려놔버리면 해결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태고 스님이 그 세 가지 질문에 합격해서 임재조교 정맥을 최초로 고려 땅에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 법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계 이렇게 여러분 제가 한 번에 시간이 없어서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것 이게 딱 보면은 백조의 호수인데 발밑은 굉장히 바쁘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세밀한 말씀이에요. 나는 이 글 때문에 태고 스님을 좋아해요. 저는 자다가도 그냥 할 수 있어요. 외울 수 있어요. 자, 다시 교재로 넘어가 보시죠. 고요한 가운데서도 화두가 살아있는 것을 신령한 지혜라고 한다. 이게 이제 적적성성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것도 아직 남아있어요. 깨달은 게 아닙니다. 화두가 성성하고 화두와 내가 한 의단으로 뭉쳐있다는 뜻이지 화두를 타파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건. 그죠?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텅 빈 고요와 신령한 지혜가 허물어지거나 뒤섞이게 하지 말 것이니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성성 적적만 되면 신령 공정 영지만 되면은 무게무잡이다 이 말일 수도 있어요. 능동적으로 풀이하면 그러니까 원래 마음이 부처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부처라고 우리가 다 부처다. 근데 왜 중생이에요? 우리가 지금 중생이네, 그죠? 우리는 깨닫지 못한 부처죠. 깨닫지 못한 부처가 우리고 깨달은 중생은 부처님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본래 부처인데 우리가 본래 부처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을 못했어요. 그게 중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가 된 내가 본래 부처임을 확인하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 넣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본래 있던 거예요. 저 지금 태양이 지금 오늘은 맑은데 비 올 때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태양이 없어진 건 아니다 이 말이지. 구름이 끼었을 뿐이야. 그 구름을 망념의 구름을 벗겨내는 게 기도고 강경이고
선행이고 참선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두서끼기 하지 말라고 하느냐면은 나는 그걸 이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신령한 지혜라고 한다. 이렇게만 되면은 무자비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왜? 금이 어디서나, 금강석에서 나오잖아요. 금강석을 금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이거 용광로에 넣어버리면 폐석은 다 녹았고 나중에 딱 금이 나와요. 이 금은 다시 흙 속에 넣거나 물 속에 넣거나 돌 속에 넣어도 안 합쳐진다고요. 대의단이 돼버리면, 화두와 내가 완전히 혼연일체가 돼버리면 다시는 후퇴가 없어요. 경전에서도 제48 부동지가 있어요. 부동지. 52점차법에. 52번째가 묘각이라고 하면 제8부동지라고 해서 48입니다. 여기서는 다시는 후퇴가 없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전진만 있어요. 7지까지는 후퇴할 수 있어요. 그래서 8지를 부동지라고 하는 게 그래요. 다시는 뒤로 가지 않는다. 이 대의단도 이렇게만 되면 다시는 섞이지도 않는다. 무너지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금덩이처럼. 달이 허공에 떠 있는데 급한 여울물이 막 흐를 때 그 물 밑에 달이 잠겨 있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물결이 달을 흔드는 것 같아도 달을 어떻게 못 하잖아, 물결이. 그 마음은 원래 오롯이 있는 건데 이 마음을 밝혀버리면 어떤 것인지 안 되는 거예요. 흔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화두를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화두는 뗏목을 젓듯이 잡는 거예요. 즉 뗏목을 타고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돌을 놓쳐버리면 저 밑으로 휩쓸려버리지? 그러면 지그재그로 거기에 무슨 망념이 있어요? 죽자사자 젓는 일밖에 없어요. 죽자사자 젓는 일밖에 없어. 거기 망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 죽으려면 저승사자가 나를 못 찾게 해야 돼. 저승사자는 뭘 보고 나타날까요? 죽는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은 업력, 그걸 보고 나타나. 근데 업력을 없애버리면 못 찾는다니까? 내 흔적을 없애면 저승사자가 못 찾아요. 자,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게무잡이라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되는 말입니다. 화두가 그렇게 빈틈없이 되면 다시는 물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보세요.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멀지 않아 깨달을 것이다. 이래 버렸어요. 무게무잡만 되면, 즉 대의단만 되면 얼마 안 가서 화두를 다 팔 것이다. 이래요. 어떤 사람들 와서 내한테도 묻거든요. 화두가 잘 들립니다. 그러거든. 화두 잘 들린다는 사람은 화두 잘 들린 걸 누가 느꼈나요? 그 망념이 느낀 거야. 잘 들리면 잘 들린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잘 들리는 줄을 몰라요. 아니, 완전히 혼연일체가 되면 뭐가 무엇을 느껴요? 느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우리 지범 선원장 선생님이 잘 지도하시겠지만, 예, 정말로 화두라는 게 밀밀하게 들다 보면은 무념의 상태로 들어가 버립니다. 무념이라는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망념이 없다는 뜻이에요. 몸과 마음이 화두와 한 덩어리가 되면 기대고 의지할 곳이 없어지고 마음이 갈 곳도 없어질 것이다. 이러면 생사를 초월하는 거죠. 네, 이러면 생사를 초월하는 겁니다. 자,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제 의리선이라는 게 있어요. 의리선. 화두를 가지고 깨달은 분들이 깨달음 노래를 짓잖아요. 그런데 뒤에 오는 사람들은 그 깨달음 노래를 외워가지고 입으로만 선을 하는 거예요. 이걸 구두선이라고 그러고 그 문자로만 펴는 건 문자라고 그래요. 문자선이라고 그러고 아, 이 공부는 어떻다고 내 생각을 집어넣는 걸 의리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법문을 들어봐도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한테 직접 제 감동으로 여운이 없어요. 녹음기 같으니까. 그러죠? 마치 어떤 거냐면 우리 선원장 선생님 옛날에 들으셨을 거야. 해인사에 옛날에 감자마다 꼬맹이들이 많았어요. 참 그때는 정말 스님들도 많이 됐는데 지금은 없어요. 너무 없어요. 근데 5살짜리 꼬마가 승복을 입고 머리를 깎으면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막 관광객들이 가가지고 막 만지고 막 이쁘다고. 그러니까 이제 꼬맹이가 스님한테 와서 아이 자꾸 만지고 머리 만지고 그런다고. 너 왜 절에 왔니? 절에 왔니?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어느 스님이 담에 붙거든 세상이 무상해서요. 이렇게 대답을. 이놈이 다 의기양양 해갖고 너 왜 절에 왔니? 하니까 세상이 무상했어요. 무상이 뭔데? 더 이상 묻지 마세요. 곤란해요. 이 무상을 모르고 무상을 이야기하잖아. 그죠? 또 하나 더 이야기하면 동자승이 옛날 동자승이 노스님, 너 이 밑에 마을에 가서 꼭 두부를 사오라고 그래, 매일 아침마다. 두부 사와라. 그러면 이 비닐봉지 들고, 그냥 스님도 아침 공양해야 되니까, 두부 살러 가면은 꼭 어느 집 가게 하는 노보살님이, 어린 스님 어디 가세요? 이러면은, 두부 사러요. 대답해. 근데 갈 때마다 물어, 또. 꼭 두부 사러 가는 줄 아는데. 그러니까 이놈이 신경을 내갖고 노스님한테. 아니, 저 노보살님은 자꾸 두부 사러 간다 해도 또 물어요, 또 물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은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어디 가세요? 그러면 극락정토 가요. 이렇게 대답을. 신이 나갖고 가는데 아닌 게 아니라, 스님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극락정토 가요. 그러니까, 극락정토는 왜요? 두부 사러요. 이게 의리선, 문자선, 구두선이라고. 흉내만 내는 거예요. 제가 애기가 모르잖아요. 그러려고 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오로지 공부해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거예요. 아니 재벌집 아들이 재벌이 안 되고 거진으로도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런데 그보다 더 억울한 건 부처가 중생으로 사는 거예요. 법왕 중에 법왕이 부처님인데. 근데 다 우리가 부처인데 중생으로 사는 거야말로 억울해요. 근데 그냥 부처라 하면 되겠느냐고. 부처의 행을 해야 부처지. 관심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은 뭐 어쩌고 야당 대표 이름은 뭐고 미국 대통령 이름 다 아는데 진작 너는 누구냐 하면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것같이 억울한 게 없는 겁니다. 젊은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연세 든 분 위주로 말하다 보면은 앞으로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 짧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 주변에 자꾸 죽어요. 올 여름에 많이 죽어 돌아가신 스님들. 나보다 나이 젊은 스님도 죽고 많은 스님들 죽고 뭐 비스던 스님도 죽고 이거 언제까지 허송세월 하느냐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지금부터라도 늦은 게 아니에요. 늦은 게 아니에요. 그죠? 오늘이 제일 젊잖아요. 오늘이 제일 젊습니다.
선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선을. 그냥 오늘은 한번 참선해볼까가 아니고 선을 일상생활화해야 돼요. 그거 가능해요. 선은 뭐 기구도 필요 없어요. 정말로 초보자든 자복 하나 있으면 돼요. 근데 초보자가 아닌 사람은 자복도 필요 없어요. 워낙 안한 생각 챙기면 돼요. 근데 도심 속에 선원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좀 답답해하잖아요. 산에 다 있고. 근데 이 보문선원은 개원해가지고 지금 산철원은 정진원 스님들도 오셨고, 산철원은 제가자분도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여기서 예불 한 뒤에 가서 선원에 가서 고요히 자기 본래 면목을 찾는 일이야말로 바쁜 와중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싶습니다. 쉽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처 되는 일이 물론 근기가 상근기인 분은 그냥 자다가 코 만지듯이 쉽겠지만 어려워요. 나도 지금까지 이러고 헤매고 있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또 이렇게 선원에 오셔서 더 가고 신심이 떨어지거든 어떻게 공부를 어떻게 해야 잘 되는가 이런 꾀를 부리지 마시고 법당에 와서 부처님한테 절도 하고 신심을 돋우면 신심이 다거든 사실은 불전에 대한 신심이 없으면 공부도 못해요. 신심이 떨어질 때마다 와가지고 졸릴 때마다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졸리면 또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절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화두를 챙기고 놓치면 또 챙기고 놓치면 또 챙기고 이렇게 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다고 가정생활 소홀히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익숙해져 버리면 이거 하면서 그게 돼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건너는 것이지. 열심히 하시고 앞으로 이제 나보다 더 훌륭한 스님들이 계속 오셔서 법문하신다 해요. Yes. 참선을 하면서 성성적적이 되는 그 성성에 대해 성성과 적적이 같은 말인지요? 아, 결과적으로는 합쳐지는 말이겠지만 적적은 아까 말한 대로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적적은 화두가 없는 그 상태예요. 그런데 고요한 가운데 화두가 성성한 걸 화두에 깨어있는 걸 성성이라고 깰성자입니다. 그러니까 고요하고 고요한 가운데 오롯이 의단동로 이 화두만 하나 드러난 걸 성성적적 적적성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무게무잡이다. 섞이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 저 어제 밤에 철야를 했는데 요즘 참선에 그 몸을 던지는 우리 원태신 모습. 영지 스님께서 우리 절에 오셔서 법문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가 그동안에 조금 건땅으로 들었다는 걸 오늘 참여를 합니다. 오늘 이렇게 가까이에서 말씀 하나하나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요. 그 저는 사실 화두를 든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가 뭔지 모르고 거의 뭐 우리가 농담으로 참선이 아니라 잠선이다. 집에서 있을 때보다도 이제 방부를 드리고 오면 아무 때나 와서도 여기서 거의 쉬는 개념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스님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그 내용 하나하나가 굉장히 저한테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지만 오늘 스님이 고 지적하신 문구 하나하나에 참뜻인 문구를 참고하면서 조금 달라진 불자로서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충분한 가르침이 된 거로 제 질문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오늘 그 영진 스님 법회를 듣기에서 전라남도 강주에서 오신 김민정 모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광주, 네. 광주에서 왔어요? 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이제 하두에 대해서 근래 조금 공부를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하두 창포에 대해서 바르게 이끄는 방법 중에 능산철벽이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더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내가 옛날 백장암 선방에 살 때, 거기 이제 내가 조용한 걸 좋아하니까 흙집으로 된 조그마한 방 한 칸짜리가 있었어요. 그건 부엌도 따로 없고 밖에서 불을 떼어야 돼요. 근데 불을 떼면은, 그 연기가 방 안에 가득해서 못 들어가요. 그렇게 허술한 집이었는데, 지붕 초가집으로 이은 거. 그러면서 4시까지 정진하고, 오후에 4시까지 정진하고, 그때 가서 불을 떼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잘 때 들어가서 잠만 잤었어요. 근데 어느 날 불을 떼는데, 이게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제 부식경이로 이렇게 내가 드는 화두를 이렇게 들어요. 이 먹고, 이 먹고 하고 뚝뚝 보뚜막을 치면서 불을 떼는데 불이 내한테 와요, 갑자기. 갑자기, 하다가 콱! 왔는데 쥐가 한 마리 나온 거예요. 벌겋게 달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제 엉덩방을 찧었어요. 쥐가 이렇게 해서 막 급히 가더라고. 이걸 보면서 나는 공부 저거다 그랬어요. 뒤로 넘어지면서. 쥐가 불 떼기 전에 그 아궁이 안에 있었어요. 근데 불을 떼놓으니까 참다가 오직 이 길이 나오고 생사 안 돌아보고 나와버린 거지. 공부는 그게 은산철벽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은산으로 가득 갇혀 있는데 살 길을 찾으려고 화두 하나 들고 답하려고 하는 마음이라요. 그런데 왜 나는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랬지. 어느 집 게으르니가 우리 집은 왜 셀까 왜 셀까 새던데 집이 그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 말이야. 가서 지붕을 막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 딱 방향을 잡았으면은 앞으로 이것도 저것도 돌아보지 말고 나아가야 돼요. 망념이 화두로 몰입돼 갖고 대의단이 돼서 망념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은산철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은산철벽 아까 그 쥐처럼 말이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생사 돌아보지 않고 튀어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요, 선지식 따로 없어요. 여러분 생활 속에 다 선지식이 다 있어요. 마음을 열어놓으면. 그렇게 정지놓으면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박수!